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종합재가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의 산하기관 중 한 곳입니다. 사회서비스원과 최근 개소한 종합재가센터의 역할,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양시연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합재가센터가 지난 10일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네,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욕구들이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노인 돌봄이라든지 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이런 사회서비스 지원이 계속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를 그동안은 민간에 위탁해서 정부가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까지 공공이 맡아서 한번 해보자 해서 201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인 경우는 2021년 10월 20일에 등기를 완료하고 그 후에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2월 28일에 개원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립 목적을 보면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이라든지 규제 아니면 지도 감독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려보자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이 공영화된 모델을 함께 찾아보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 문제도 해소하고 또 사회서비스의 지위가 공공성을 더 확대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보면은 그 시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보육이라든지 노인 돌봄인 요양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그 시장화된 돌봄 서비스와 달리 기존의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관들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게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늘려가면서도 정부는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에서 정부가 수용자 대상자를 늘리면 시장에서는 제공기관 아니면 제공인력들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생기고 또 종사자 처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쩌면 사회서비스원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선 방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점을 계속 찾고 대안을 찾는 모습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집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네,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우선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는다든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민간복지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과 협력하면서 저희들이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서비스를 높여가는 게 저희들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고민되고 있는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라든지 시설 간의 서비스 격차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더 다양하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뿐만이 아니라 수혜자 폭도 넓어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혜자 폭을 위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가족의 돌봄 기능이 전통적 가족에서 국한되었었는데 그게 점점 쇠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고령화든지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복지국가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보장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보장을 어떻게 해나갈까 정말 고민되는 시점이고요. 네.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국가 지역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 대상자는 기존 서비스 시장에서 제공받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요자 폭을 좀 더 넓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문을 연 종합재가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명칭에서 종합재가, 예, 종합적으로 가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동이든지 노인이든지 장애인들 입장에선 누구나가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네. 그런 걸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민간기관이 힘들어하는 영역, 예를 들면 치매 어르신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 돌봄 아니면 단기간 이용이 필요한데 이용이 어려운 예, 서비스 제공 이런 게 포커스를 맞춰나가고 있고 또 공공기관으로서 돌봄 모델을 개발하면 그것 또한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종합재가센터에서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재가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세 번째는 긴급 틈새 돌봄 서비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사업별로 이용자의 그 자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먼저 제가 방문 요양 서비스인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는 아직 안 됐지만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라든지 뭐 파킨슨병 이런 병들이 있는 경우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서비스가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돌봄의 주체가 코로나 격리라든지 코로나 확진으로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또한 이런 시설 종사자가 뭐 확진됐을 때 저희들이 긴급 돌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질병 때문에 정말 돌봄이 며칠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네. 예, 주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 또는 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자신이 생활이 일상생활에 좀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노부부가 생활할 경우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8세가 지났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종합재가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네, 좀 전에 설명 중에 재가장기 요양 서비스인 경우는 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급여를 고시하고 있어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일반 대상자인 경우는 본인 부담금의 한 15% 정도 부담을 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긴급 돌봄이라든지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이라든지 장애 발달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인 경우는 그 서비스 대상 자격만 인정되면 무료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민 행복카드가 있으면 금액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데요. 이 국민 행복카드를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 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 바우처가 지금 현재 17종 정도가 됐는데 국민 행복카드 한 장으로 17종의 자계가 해당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사업의 한 8종류
경우가 해당되고요. 임신 출산 진료비라든지 에너지 바우처 사업, 또 아이돌봄 지원 사업,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등이 그 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카드가 필요해서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용카드, 카드 사나 네. 우체국에 발급 신청하면 되겠고요. 또 이용 자격이나 서비스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서비스 사업별로 또한 소득 기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서비스, A라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 했을 경우는 가까운 읍면동에 예,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요즘에 포털사회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포털에서 국가 바우처 이렇게 치면 정확한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종합재가센터 말고도 이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어떤 네. 곳들이 있나요? 네. 저희 우선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보육의 전반적인 편의 제공을 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지난 2월부터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발달장애인과 또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가 최근에 우리복지관을 신축하고 하였습니다. 네. 그 우리 복지관을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에 선정되었는데 올해 말에 11월이나 12월에 개관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싶어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달 1일부터 저희들이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지원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또 학대 피해 노인 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 앞으로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혹시 올해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네, 계획하는 사업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가치는 민간복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도민들에게 다양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사회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고령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는 또 읍면 지역 중에서도 중산간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제주형 마을중심 돌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들만 살펴봤는데요. 도민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또는 종합재가센터 등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